만약에 이런 나무숲길로 들어온다. 그럼 제가 이렇게 따라오죠, 지금. 예, 숲이라고 가정을 하면 숲에서도 잘 따라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오텔 에보 라이트입니다. 매빅3와 에어2S의 중간 성능 정도이고요. 가격 또한 중간 정도 되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정식 출시가 돼서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스탠다드와 콤보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준 버전을 구입을 하게 되면 본체하고 그 다음에 조종기 그리고 드럼 배터리 1개하고 드라이버하고 나사 8개, 설명서 USB 케이블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플라이어머 콤보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구성에다가 배터리가 2개 더 들어가요. 그리고 멀티 충전기, 요게 배터리를 한꺼번에 3개를 연결을 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고요. 수납 가방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 수납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에보나노 플러스보다 디자인은 비슷한데 에보나노 플러스보다 좀 더 큰 가방이에요. 당연히 기체가 커서 그런데 안에 내부는 나노 플러스와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겹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보면 오텔이라고 되어 있고 양옆에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프리미엄 콤보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안에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필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왼쪽 측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 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밑으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두 개의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전방 장애물 센서, 그리고 후방에도 3면에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 있고 접었을 때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21, 12.3, 9.5cm입니다. 그리고 펼치게 되면 이런 모양인데 42.7, 38.4, 9.5cm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드론의 암이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가볍고 강성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배터리는 뒤쪽을 눌러서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11.1V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3셀이고 6175mAh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하나 가지고 40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제 비행이라고 하면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한 32분에서 35분 정도 혹은 30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DJI Air2S 같은 경우에 무게가 595g인데 반해서 라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35g입니다. 무게의 대부분이 더 큰 6,147mAh짜리 배터리 때문인데 Air2S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3,500mAh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비행시간이 30분밖에 안 됩니다. 중량이 늘어난 만큼 풍속저항이 더 우수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라이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방풍 레벨이 7레벨이고 매빅3하고 에어2S 같은 경우 6레벨입니다. 모터는 브러쉬리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속도는 3가지 모드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속도는 초당 19m, 방풍 레벨은 7레벨로 소개를 드렸고 방풍 레벨이 7이라는 것은 시속 50에서 61km의 강풍을 견뎌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12km, 최대 이륙 고도는 5km입니다. 비행 가능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까지 가능하고요. 비행 가능 시간은 동급 최대인 40분입니다.
실제 전파 간섭이 강한 지역에서 비행을 하는데 뭐 에보 나노 플러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한반도 전파 간섭을 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2.7K 뛰어난 화질로 감상이 가능하고요. 외관은 고품질 ABS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나노 플러스보다 훨씬 더 단단한 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날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본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는 가벼워지고 강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색상은 주황색하고 흰색, 검은색 이렇게 가능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6K라고 되어 있죠. 4K에서는 1.3배, 1080p에서는 3배 줌까지 확대를 해도 손실이 없고요. 16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DR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조명 조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림자랑 하이퍼라이트에서 풍부한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포그 모드에서 사용하면 비가 오거나 안개 같은 환경에서도 더 나은 이미지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간 품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 나눔으로 보게 되는 것보다 이 영상으로 슈퍼라이트 기능을 켜게 되면 굉장히 밝은 영상 품질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측면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고요. 이 슬롯은 256기가 마이크로 SD까지 지원을 해서 영상 걱정은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안정을 위해서 특이하게 에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3축이 아닌 4축 줌벌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버전인 에버라이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3축 기계식 줌벌이 함께 제공이 돼요. 디지아이나 오텔 모두 뛰어난 성능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리모컨입니다. 에버나노 시리즈에서 쓰인 조종기랑 같은 형식이에요. 이쪽에 보면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 디자인에서 출시한 오큐싱크로 되어 있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립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긴 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쥘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요 끝에는 팁은 메탈 재질이고요. 여기는 고무입니다. 그리고 스틱을 움직였을 때 감은 굉장히 적당한 저항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안테나가 되면서 이 홀더를 빼서 휴대폰을 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팬이 있고 여기는 안드로이드하고 C타입의 핀하고 애플핀 모드를 다 넣어주게 됩니다. 펑션 키는 원하는 그런 펑션을 프로그램에서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는 짐벌의 각도를 변경,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원키 버튼입니다. 리턴 투 홈 버튼이고 전원 버튼이고요. 그리고 호버링을 할 수 있는 파우스 기능이 있습니다. 한 2초 정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특이하게 리모컨에도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주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조정 범위는 장애물이 없는 공간에서 한 12km 정도가 됩니다. 다이내믹 트랙 2.1 오토 트래킹인데요. 디자이 오토 트래킹 기술과 같은데 장애물을 피하고 피사체를 따라가는 기능은 오텔의 디자이보다는 살짝 좋은 것 같습니다. 에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3면 전후방하고 밑에 장애물 센서가 있어서 실제 다이내믹 트랙 2.1을 활성화시키고 찍어봤는데 나무가 굉장히 많은 데서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DJI Mavic 3는 이제 6방향이 있어요. 이 측면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리고 Air 2 S 같은 경우에는 4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하방 말고 상단에 이쪽에 있는 센서가 있는데 이 장애물 센서가 라이트 같은 경우에 한 개 정도 좀 더 적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사진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드론을 영상 말고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싱글샷 모드하고 연속 촬영 모드 그리고 타이밍 모드도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피샷 기능도 있고 드론이 적절한 높이로 올라가서 그룹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카메라를 자동으로 조정한 다음에 셀카를 캡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GPS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주요 위성업체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를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GPS 잡는데 굉장히 빨리 잡습니다. 누구에게 에버라이트 플러스를 권장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에버라이트나 라이트 플러스를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매빅3하고 매빅에어2S 그리고 에버라이트 플러스하고 에버라이트를 분명히 비교를 하시게 될 거예요. 가격적인 면을 이제 제가 도표로 정리를 좀 했는데 가격적인 면을 본다라고 그러면 매빅3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40만원이고 그리고 매빅에어2S 같은 경우에는
127만원 정도, 그리고 에버라이트 플러스는 198만원이고 라이트는 179만원입니다. 비행시간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그러면 에버라이트가 에빅3 정도의 40분대의 그런 비행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좋아요. 12km에서 15km 정도의 그런 비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상승 높이 같은 경우에 5km에서 한 6km 정도.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에버라이트 플러스가 820g이고 매빅3가 895g이에요. 거의 비슷한 정도. 매빅2S가 아무래도 595g이니까 무게가 떨어져서 경품멜도 제일 떨어지게 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에버라이트 플러스하고 매빅3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매빅3가 초당 21m,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모델이 초당 한 19m 정도의 비행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장애물 센서 같은 경우에는 매빅3는 6방향, 그리고 에어2S 같은 경우에는 4방향이 있는데 반해서 얘는 3방향의 장애물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질 같은 경우에는 5.1K, 5.4K, 그리고 에버라이트 플러스가 6K입니다. 그리고 짐벌 같은 경우에는 3축 짐벌이고, 그 다음에 에버라이트가 4축 짐벌이에요. 그리고 메가픽셀 같은 경우는 20메가픽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센서 크기 같은 경우는 매빅3가 포서드이고, 그리고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에어2S하고 라이트 플러스가 1인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iOS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매빅3는 에어2S랑 6400까지, 그리고 얘는 야간 같은 경우 640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의 영상 품질을 가져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에어2S나 이제 에버 라이트 정도만 되는 이런 기체들은요, 거의 다 굉장히 최상위 품질의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의 오토 트래킹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오텔의 에보 시리즈는 다이나믹 트랙 2.1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DJI하고 오텔의 오토 트래킹 기능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오텔의 다이나믹 트랙 2.1이 살짝 위로 더 잘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피사체를 인식을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뭐 DJI도 그렇고 오텔도 마찬가지고 한데, 벽이나 큰 장애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선줄 같은 것들은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는데 제가 고도를 낮추고 저를 어느 정도 잘 따라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 뒤에 이렇게 숨으면 제가 지금 저를 인식하고 찾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잘 따라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좀 위험한 구역이긴 하거든요. 나무들이랑 장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거 빌린 드론이라 사실은 망가시면 안 되는 건데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잘 따라와요. 뛰어볼까요? 맞죠? 만약에 이런 나무 숲길로 들어온다. 그럼 제가 이렇게 따라오죠, 지금.
숲이라고 가정을 하면 숲에서도 잘 따라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